찬송 여기 45페이지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게 굳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우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저처럼 미약한 자의 손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때 나온 문제자님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당신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안 들리세요? 자, 조금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만 나와서. 네, 그게 한 몇 달 전이었을 것 같아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십자가가 당신한테는 무슨 의미인가? 당신의 십자가는 무언가? 이런 걸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많은 여자분들이 공통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우리 남편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소명이다. 십자가는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맞죠? 그래서 내 소명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저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중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근데 목사님께서는 잘 할 수 있는 것 말고 플러스 한 가지를 더 하라고 예전에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잘 못하겠어요. 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달란트를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잘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 간증 것치도 있는데 제가 몇 번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님 뱃속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불신앙이셨으니까 못해 신앙, 나 그런 거 못해 하는 신앙을 가지고 쭉 자랐어요. 자랐는데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돼서 어떤 불신앙 음성 프로그램을 갔다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신앙 그 얘기를 했고 꿈에 눈물이 나오고 어제도 잠깐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한 가지 변해서 그 계속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또 다시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알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좋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을 하고 근데 저한테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누가 제 근처에 성경 공부를 하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성경 공부 저는 웬만하면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목요일 날 제가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나가고 그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가서 골프 치고. 근데 그 성경 공부하자는 시간이 목요일 날 아침 시간이었어요. 아침 7시. 근데 내가 골프를 한참칠 시간인데. 저안 되겠어요. 왜냐면 골프가 혼자 치는 게 아니고 같이 치는 친구인데 친구들이 다 있는데 나만 또 빠지면 안 되니까 또 거절하고 그다음에 또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 선생님 내가 한 번만 빠지고 골프 치는 거한번 빠지고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골프 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한 달만 좀 빠지겠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조인을 해서 성경을 이제 한 달을 했는데 한 달이 아니고 그게 3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를 몇십 년을 친 골프를 끊었어요.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고 성경 공부가 재밌어서 끊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멕시코 교도소를 갈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여러 의사들이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갔어요. 2박 3일로 갔는데 나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못 봤어요. 그때까지 내가 신앙을 그렇게 종교 많이 다니진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는데 뭐 피부과 의사들 2명 갔었는데 자기네 본 환자 중에 한 70%가 에이즈 환자들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면은 교도소에서 그냥 내가요. 그곳에 실려서 죽으러 가는 거겠죠. 그런 환자들, 뭐 설기 등등하고 마약을 하니까 뭐 안에서도 그래서 조금 별 환자들이 다 갔어요. 1박 3일 동안 땀이 뚝 떨어지는데 뭐 안에 에어컨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내 땀이 여기서 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환자 입속으로도 들어갔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집사님이 수건으로 티슈로 막 여기 땀을 닦아주고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동을 막 많이 받았어요. 쇼크를 받았어요. 사실 쇼크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사는 데도 있구나.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밥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일단은 쓰레기 같은 그 꿀꿀이즈 같은 데서 막 쓰레기통을 뒤져서 사람들이 거기서 뭘 찾아서 먹고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독일은 15년을 다녔어요. 그 사역하는 목사님을 쫓아서 가서 나는 이빨통 들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날 새벽에 쉬는 날이 목요일날 쉬니까 새벽 한 5시쯤 떠나면은 목사님하고 멕시코 보도에서 7시 반, 8시에 만나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9시에요. 9시부터 오픈을 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밤 9시, 10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오래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플랜이 있어요. 나한테 대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플랜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대한 계획이 하루 빠지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게 훈련을 나한테 오랫동안 시키면서 내가 이제 일주일도 빠지고 3일, 4일도 빠지게 되고 빠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주일도 빠지게 되고 이제는 당연히 좀 먼데 아프리카나 저기 아주 먼 데로 가면은 2주까지는 내가 넉넉하게 빠져요. 근데 아직도 한달 있으면 못 빠지겠어요. 내가 기억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멕시코에 가서 아주 힘든 환경에서 하면서 이제는 아무리 힘든 환경에 가서 내가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플랜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본 것 같아도 제 방에 이제 세계 지도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본 데를 표시를 해놔요. 제 와이프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는데
세계 지도를 보면은 안 가본 데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수없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도 안 가본 데가 그렇게 많아요. 언제 다뭐 죽을 때까지 아마 다못 가겠지만 당연히 성교를 다니면서 얻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근데 다니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교가 내 마음대로 내가 플랜한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 있는 형편에서 거기 있는 환경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베스트를 다하는 거. 이제 우리 이번에 8월 말에 또 유마가지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 120도 무지하게 덥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힘으로 가서 열심히 섬기다 올 거예요. 하다 보면은 내 시간 내고 내 물질 쓰고 내 물질도 아니지만 다 하나님 거지만 그다음에 내 재능 쓰고 그것을 내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런 걸 훈련을 해봤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성교를 가면은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해주시는 근데 항상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어느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할때꼭 마지막 거기에 이게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아마 어느 선교사 뭐 윌리엄 캐리나 뭐 허드슨 테일러나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구절이에요. 복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교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씀에. 저한테는 굉장히 그 말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을 허락하시는 날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그런 조절하고요. 그 외에도 선교지에 방문하면서 나는 놀라운 선교사들을 많이 봤어요. 참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선교사들 모든 것을 다 정말로 100% 다 all in 하는 그런 선교사들 나는 그런 분들한테 마음이 많이 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상의 일찍 간증만 하게 되네요. 근데 한문생의 동안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somebody 되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 말씀 중에서 가끔가다가 제가 제 마음에 확 닿는 게 있어요. Somebody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Nobody가 되라. 저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며 쉼을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 감사하고 또새 힘을 얻어서 내려가서 살때 우리 좋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발이 되지 말고 노발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몫이며 지시한 것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지금 잘해주시고 그것 같이 지혜롭게 살아주십시오.